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열대우림 지역. 정글 안으로 들어서자 갈색 물빛의 습지가 나타난다. 낙엽들이 퇴적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빛깔. 그런데 이 낙엽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사는 녀석이 있다. 낙엽처럼 위장한 채 바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납작한 몸매도 특이하지만 벌집처럼 보이는 등껍질. 이때 피부를 뚫고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마치 새싹이 피어나듯 어미의 등을 뚫고 나오는 어린 생명들. 기이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수리남 두꺼비다. 열대림에 우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습지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해진다. 물에 사는 동식물에겐 건강한 번식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된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수리남 두꺼비에게도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셈이다. 바닥에 나뭇잎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수리남 두꺼비는 뾰족한 돌기가 도단한 넓은 등이 특징인데 평평한 모양 때문에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숨을 수 있다. 수컷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암컷의 등에 올라 짝짓기를 한다. 지구상에는 약 7,700여 종의 양서류가 있지만 이 녀석의 별난 번식 방법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다. 짝짓기를 끊는 암컷의 등이 울퉁불퉁해져 있다. 마치 용암이 식은 후 생긴 현무암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두꺼비의 등. 벌집 모양의 이 구멍들 안에 바로 수리남 두꺼비의 알이 들어있다. 평평하던 암컷의 등은 점차 살이 차오르면서 알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피부 상태가 된다. 길게는 5달까지 등에서 새끼를 키우는 암컷. 새끼들은 울챙이 과정을 어미의 등 속에서 보낸 뒤 완전한 작은 두꺼비로 태어나게 된다. 30분마다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암컷은 새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해진다. 100여 개나 되는 알들을 잘 기르기 위해선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 먹잇감이다. 작은 눈으로 사냥감을 재빨리 포착한다.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순식간에 물고기를 빨아들이는 암컷. 커다란 입에 긴 앞다리를 사용해 사냥 성공률을 높인다. 자식과 한 몸이 되는 희생적인 번식 전략을 가진 수리남 두꺼비. 단순히 많이 낳기보다는 정성 들여 좀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양육 방식이다. 어미로부터 철벽 보호를 받으며 태어난 새끼들.
탯줄을 끊고 나오듯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 번식기가 끝나갈 무렵, 암컷의 등은 출산의 상처들로 얼룩져 있다.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것이라면 자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살아남지 못한다면 존재는 생명의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